증상 두 가지 써라 그랬습니다. 뭘까요? 그렇죠. 이런 우리 보통 땜할 때 하는 거 납땜이죠. 납입니다. 납. 근데 이게 기준량 이상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요 용출될 가능성이 있어요. 자, 납입니다. 납. 자, 그다음에 여러분 납의 대표적인 증상 기억나시나요? 네, 또 하나가 조혈기능 장애. 그렇죠.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억제하잖아요. 그래서 조혈기능 장애.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 또 장애를 일으켜요? 중추신경이죠. 그러니까 중추신경 특히 뇌 장애를 일으켜요. 뭐 그 외에도 뭐 안면 창백이라든지 연연이라든지 연산통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죠. 뭐 대표적인 증상 조혈기능 장애, 중추신경 장애 같은 이런 증상들을 보여요. 자, 그다음에 통조림과 관련된 마지막입니다. 자, 여러분 통조림과 관련된 마지막 통조림 캔 내부를 에폭시 레진으로 코팅했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조림 내부를 코팅하는 방법이 이렇게 주석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에폭시 레진으로 코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에폭시 레진으로 코팅하는 경우 용출될 수 있는 물질하고요. 이 물질이 체내에서 들어왔을 때 피해를 설명하세요. 그래서 우리 보통 음료수들 캔들 있죠. 보통 음료수 캔들은 에폭시 레진으로 코팅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. 아, 그러면 이런 에폭시 레진으로 코팅하는 경우 용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 뭘까요? 그렇죠. 비스페놀 A입니다. 자, 그래서 얘는 비스페놀 A예요. 그럼 이 비스페놀 A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조림, 그러니까 그 캔 내부를 에폭시 레진으로 코팅할 때 이럴 때도 용출이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라스틱 문제죠. 어떤 플라스틱이요? 폴리카보네이트요.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플라스틱 재질에선 용출되지 않아요. 딱 하나 폴리카보네이트죠. 그래서 캔에서 용출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폴리카보네이트죠.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플라스틱에서 용출되기가 쉬워요. 왜냐면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원료로 꼭 누굴 넣어야 되느냐? 비스페놀 A를 넣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플라스틱이 어떤 거냐면 우리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음료수병이에요. 예, 우리 그냥 많이 들고 다니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들 있죠. 그런 애들이 다 대다수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에요. 자,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를 입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얘는 누구하고 되게 유사한 작용이에요? 에스트로겐이요.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죠. 내분비 교란물질로 섭취 시 되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. 하나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태아 발육 이상이라든지 임산부와 관련해서 뭐 태아 발육 이상이라든지 조숙증 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춘기 생식기 교란 같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니까요. 여성 호르몬이잖아요. 이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비스페놀 A도요. 내분비 교란물질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조림에서 이렇게 용출될 수 있는 물질들 한번 묶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다음에 60번. 다음은 조리기구, 포장, 용기 등에서 식품으로 용출되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설명인데요.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유해물질의 명칭을